자, 이번 시간 여러분 244페이지 다섯 번째 벽돌 쌓기 주의사항 있죠? 어떤 내용이 있는지 볼까요? 1번 가로면 세로 줄로 너비는 도면 또는 공사 세방수에 정한 바가 없을 때는 기본을 모두 몇 미리 삼는다고요? 그래서 자 지금 요 줄눈이에요. 자 여기 여러분 10mm, 여기 10mm 이게 기준값이에요. 그렇지만 자 일반적일 때지만 혹시 이게 여러분 아까 어디서 6mm 나왔죠? 자 일반적일 때는 10mm입니다. 근데 내화 벽돌은요. 6mm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거하고 헷갈리는 게 뭐냐면, 여러분, 치장줄로는요, 자, 그 깊이는 몇 미래요? 6mm입니다. 근데 여기는 내화벽돌은 치장줄로는 없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그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이거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세로줄은 통줄로 되지 않고, 이렇게 하고 수직 일직선 생형으로 벽돌 나누기 한다. 그럼 통줄리 하라고요. 통줄리 하지 말라고요. 지금 1번 얘기 뭔 얘기예요? 수직 일직선 생형을 하면서요. 여러분 이렇게 통줄로는 하면 안 돼요. 자, 막힌 줄로는 해야 돼요. 문제는 여기 하나 건너뛰더라도 이게 어때요? 같은 위치 선상에 와야 자, 이게 통일감 있고 좋다는 얘기죠. 자, 두 번째 벽돌 쌓기는 도면 또는 공사 시방수에 정한 바 때는 영식 또는 활은 쌓기로 한다. 맞죠? 세 번째 가로줄로는 바닥 모르타는 일정한 두께로 평평히 바르고 벽돌을 내리 눌려도 기준 틀과 벽돌면에 따라 정확히 쌓고 그래서 여러분 가로줄로는 할때 여러분 얘는 실을 띄어서 정확히 맞춥니다. 자, 다음에 네 번째 세로 줄로는 모르타는 벽돌 막음을 충분히 발라 쌓는다. 여러분 원래는요 우리는 잘못 쌓은 거야. 벽돌 하나는요 자 여기다 하고 그다음에 마구리에다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그냥 다 올려놓은 다음에 한번 저한 다음에 한번 밀고 그냥 위에 벽돌 쌓죠. 마구리에 들어가 안 들어가요? 그만큼 접착력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발로 차니까 푹 무너지죠. 자, 다음에 다섯 번째 벽돌은 각 부를 가급적 각 부분적으로 가급적 동일한 높이로 쌓아 올라지고 한쪽을 너무 높게 한쪽을 낮게 쌓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 벽면의 일부 또는 국부를 높게 쌓지 않고 자, 여섯 번째 저거 아무것도 아니도 아주 잘 나오죠. 여러분 벽돌에 자, 쌓기 높이가 있죠. 자, 물어보는 건 여러분 지금 표준 쌓기 높이가 있어요. 표준이 있어요. 그 다음에 최대 쌓기 높이가 있어요. 자, 표준은 1.2m, 최대는 1.5m를 그 기준값으로 하죠. 근데 문제는, 자, 켜가 있죠, 켜. 1.2m는 여러분 18켜를 기준값으로 하고, 최대는요, 22켜가 최대값이 되는 거죠. 요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 잘 바꿉니다. 아셨죠? 저 얘기 나온다는 얘기는 주겠다는 얘기예요. 주는 문제는 얼렁얼렁 받아 먹어야 되는데 그거 가끔씩 사양하시는 분 있어요. 자, 연속되는 벽면의 일곱 번째입니다. 연속되는 벽면의 일부를 트이게요. 나중 쌓기 할 때는 그 부분을 층단 들여 쌓기로 한다. 자, 일곱 번째 층단 들여 쌓기입니다. 도대체 층단 들여쌓기는 뭐냐? 원래는요, 제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쌓았었어야 돼. 근데 피치몰타 사정으로, 자, 오늘 다못 쌓았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쌓고, 그 다음에 내일 쌓으면요, 뭐가 문제냐면, 여기서 통줄링 생기겠죠? 그래서 층단은, 자, 이렇게 쌓는 거죠.
그래서 오늘 쌓고 내일 쌓으면 되는 거죠. 자,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헷갈릴 겁니다. 이렇게 층단 들여 쌓는다는 얘기는 층단이 뭔 뜻이에요? 계단처럼. 이렇게 계단처럼 쌓는 게 여러분 층단 들여 쌓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못 쌓고 내일 이었을 때 이렇게 계단처럼 쌓으면 막힌 줄눈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좋다는 얘기예요. 자, 여덟 번째. 직각으로는 벽체 한 편을 나중 쌓기 할 때도 층단 들여 쌓기 하는 것이 원칙이래요. 자, 직각으로는 자, 한 편을 나중에 쌓기 하는 것도 자, 뭐 하는 게 좋다고요? 층단 들여 쌓기 하는 게 원칙이래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볼까요? 그럼 만약에 제가 이렇게 이 벽체를 쌓았어요. 자, 그런데 여기만 쌓는 게 아니라 여기에 꺾어 들어가요. 90도로. 자, 이렇게 쌓을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꺼번에 다 같이 동시에 쌓을 수는 없을 거예요. 한 사람이 작업할 때는 한 사람이 작업할 겁니다. 아셨죠? 여기 쌓고 여기 쌓아야 되는 거죠. 이럴 때는 여러분 지금 어떻게 쌓는 게 좋냐면 여기 쌓고 그 다음에 여기 넘어가면 이 연결 부위는 여기는 서로 맞대져만 있지. 서로 자 이렇게 결합되어 있지는 않죠. 이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보실래요? 자 이렇게 쌓아. 자 너도 일단은 자 이렇게 쌓아. 그래서 너 쌓고 너 쌓고 너 쌓고 너 쌓고 너 쌓고 너 쌓고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게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나중에 뭔가 헷갈리냐면요. 층단 들여 쌓기가 어떻게 쌓는 거지? 이런 것들이 자꾸 헷갈린단 말이에요. 자, 이거 말고 또 다른 게 나오니까 그게 힘들어집니다. 자, 거기가 이렇게 나오죠. 다만 부득이 할 때는 하지만 부득이 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자, 켜 걸름 들여 쌓기로 하거나 이음 보강처럼을 사용한다. 뭐 쓴다고요? 여러분 담당원이 뭐예요? 책임자예요. 아셨죠? 이 담당원이 승인을 해줬어. 승인을 해주면 뭐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켜 걸름 들여 쌓기. 나중에 층단 들여 쌓기하고 저켜 걸름 들여 쌓고 잡고 바꿔도 여러분 하나도 몰라. 왜 그러냐고요? 그냥 자꾸 외우려고 하니까. 자, 그러면 켜 걸름 들여 쌓기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자, 요렇게 있을 때, 자, 여기 한 켜를 빼놓고 쌓아. 그 다음 한켜 빼놓고 쌓고, 그 다음 한켜 빼놓고 쌓아. 이게 켜 걸름 들여 쌓기예요. 그럼 이쪽에서 있을 때, 이 벽돌을 갖다 여기다 끼워서 쌓는 거죠. 그럼 여러분, 어떤 게 사실은 더 튼튼해요? 층단 들여 쌓기예요? 켜 걸름 들여 쌓기예요? 층단. 충당이 좋다니까. 그러면 얘가 승인했다는 얘기는 얘가 뭘 줬나? 뭐 줬겠지. 그러니까 이것도 안 좋은 것도 하라고 하겠지. 근데 승인을 하면 된대요. 아셨죠? 자, 아홉 번째. 벽돌벽이 블록벽과 직각으로 만날 때는 연결 철물만으로 블록 세 단마다 보강을 쌓는다. 저것도 참 많이 나왔네요. 자, 아홉 번째. 뭐하고 만나냐면 여러분 자, 벽돌벽이 벽돌입니다. 에듀웨이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벽이 뭐가 맞나요?
블록벽이죠. 벽돌은 무슨 벽돌이에요? 적벽돌이죠. 점토벽돌이라고. 빨간 벽돌. 점토벽돌. 빨간 벽돌이라고. 그러면요, 여기서 블록은 뭐예요? 콘크리트 블록입니다. 아셨죠? 그러면 이 점토와 콘크리트는 모르타르로 부착을 해도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어요. 왜요? 이질 재료니까. 그러면 이 부분이 여러분 지금 안 붙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냥 놔둬선 안 되는 거죠. 뭔가 연결철물을 써서 연결을 잘 시켜야 된단 말이죠. 아셨죠? 그러니까 이게 접착이 안 좋다고요. 불량이 생기니까 이 불량을 해소하기 위해서 연결철물을 만들어요. 근데 이 연결철물 사용하는 간격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간격 물어봐요. 이 간격을 물어본다니까. 자, 이 간격은 누가 기준이 되면 블록이 기준이 됩니다. 아셨죠? 벽돌이 기준이 아니라 블록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블록 몇 켜마다? 세 켜마다 연결해 준다는 거 아셨죠? 또 벽돌이라고 하면 틀려요. 큰일 나요. 세 켜, 세 단. 같은 얘기입니다. 아셨죠? 다음에 벽돌벽에 콘크리트 기둥 또는 벽미, 슬라브 하부면과 만날 때는 그 사이에 모르타르를 충전한다라고 나와 있죠? 10번. 자, 이제는 여러분 벽돌벽에 콘크리트 기둥과 슬라브 하단면과 만난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요렇게 생긴 거다. 이게 여러분 벽일 수도 있고 기둥일 수도 있어요. 아셨죠? 자, 이게 보일 수도 있고 여러분 슬라브일 수도 있어요. 여기에다가 제가 벽돌을 쌓는 거지. 자, 벽돌을 쌓습니다. 아셨죠? 벽돌을 이렇게 쌓아. 자, 벽돌 쌓다 보면 여러분 여기서부터 요 구간들이 요렇게 이렇게 오다 보면 이 구간이 여러분 여기 다 맞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빈틈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죠. 아셨죠? 그럼 빈틈 있는 대로 그냥 놔두지 말고 모르타르 같은 걸 채워 넣어 갖고 꽉 채우란 얘기죠. 만약에 쌓다 보면 여기도 여러분 빈틈이 있을 수 있으면 여기도 다 채워 넣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0번이 지금 그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 보시면 될 겁니다. 자, 다음에 246페이지 보면 여러분 벽돌의 균열 원인과 대책이 나옵니다. 자, 균열 원 여러 가지 균열이 있어요. 원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여기는 금방 제가 말로 설명할 겁니다. 아셨죠?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 두 가지 원이 있습니다. 설계를 잘못해서 그렇고 또 하나는요 시공 벽돌을 잘못 쌓은 거예요. 아셨죠? 두 가지 결함이 있는데 첫 번째 A번. 자, 건물의 평면, 인면의 불균형, 벽의 불합리한 배치. 평면이라든지 인면을 제대로 여러분 설계를 못했어. 예를 들어서 아까도 그랬죠.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 개고부는 항상 일직선상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힘을 받는다고.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됐다는 얘기죠. 자, 기초의 부동침화. 기초의 부동침화가 발생되면 당연히 자, 벽돌도 주저앉으면서 균열하겠죠. 문골 크기의 불합리. 여러분 아까 개고부에 구조제한이 있었나요? 자, 여기서부터 이게 떨어질 거리 600mm 이상. 그렇죠? 여기서 여기는 떨어질 거리는 이 해당 벽돌 길이 2배 이상. 자, 이 너비는요. 전체 길이의 2분의 1 이하로 하라고 그랬죠. 이런 조건들을 못 맞췄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벽돌벽 길이. 자, 내륙비의 구조제한에서 벽돌 길이는 몇 미터였어요? 10m 이내로 하라고 했죠. 높이는 2층일 때는 4m 이하. 자, 두께와 벽돌벽의 강도가 자, 제대로 못 맞춰질 때 불균형 또는 큰 집중화정 또는 횡량 및 충격. 여러분 횡량을 받으면 무조건 균열 갈 수밖에 없어. 균열이 문제가 아니라 무너지는 게 문제죠. 자, 이게 여러분 지금 계획을 설계를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자, 시공상 여러분 즉잘 설계는 잘했는데 내가 벽돌을 잘못 쌌다는 얘기입니다. 자, 모르타르 바람에 신축 들뜨기. 모르타르가 여러분 들떠버리면 접착력이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균열 가는 거고요. 자, B번. 벽돌 및 모르타르 강도 부족과 신축성. 여러분 모르타르 강도는 벽돌 강도가 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부족합니다. 자, 벽돌 부분적 시공 결함. 여러분 시공 결함 아까도 그랬었죠. 여러 가지 원인 중에 많아요. 붉은 벽돌은 여러분 물 취급해요 말아요? 콘크리트 벽돌은요
이런 조건들을 또 어길 수도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 모르타르 또 막으려면 못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냥 이렇게 놓고 모르타르 딱 한번 하니까, 이런 쪽에서 모르타르가 안 들어가니까 그만큼 접착력이 떨어지겠죠. 자, 벽돌 부위 주줄 조절 줄눈. 자, 줄눈 같은 걸 설치해야 되는데 그 설치를 안 하니까 신축 평창에 관련된 게, 자, 하면서 다른 쪽에 균열 가는 거죠. 자, 다음에 균열 방지에 대한 대책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그 문제는 없을 겁니다. 이건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니니까 한 번씩만 읽어보십시오. 아셨죠? 자, 다음에 248페이지 벽돌면의 보건 및 청소.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반 콘크리트 벽돌은 이 표현 안 쓰는데, 여러분 뭐가 있냐면 우리 빨간 벽돌을 보면 성당이라든지 교회 또는 학교 같은 데 보면요, 뭐가 있냐, 오래되면 여러분 하얀 얼룩이 생기죠. 그걸 여러분 백화라고 합니다. 또는요, 담쟁이가 타고 올라가. 근데 이 담쟁이는 한번 타고 올라가면 그 다음에도 또 계속해서 거기서 타고 올라가 버리죠. 자, 이런 것들 여러분 어느 정도 제거를 해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쭉 한번 읽어보시는데, 자, 거기 보면 청소 방법에서 여러분 네 번째 세제 세척이 있습니다. 자, 여기는 무조건 뭐요? 중성세제를 써야 되는 거죠. 중성세제. 그 다음에 산이 뭐예요? 염산. 산 세척하면 뭐가 문제일까요? 벽돌이 부식될까요? 벽돌이 철근이 나와 있어요? 지금 뭐가 문제냐면, 여러분 산을 쓴다는 얘기는요, 여러분 모르타르는 알칼리 성분이죠. 그럼 거기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중성화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산은 여러분 절대 쓰면 안 돼. 그러면 쓰려면 아주, 자, 묽게 써야 되는 거죠. 한번 나왔던 게 여러분 10원입니다. 10원. 자, 거기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벽돌을 표면수가 안전하게 잔류하도록 물칙을 한 후에, 즉 무슨 얘기냐면, 자, 염산을 쓸 때는요, 먼저 벽돌에다 물을 흠뻑 묻혀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얘가 나중에 산이 흡수되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자, 3%의 묽은 염산을 사용해서 표면을 전부 다 닦아내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몇 프로짜리요? 3%. 저게 시험 문제 한번 나왔었어요. 아마 5%인가 해서 여러분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게 틀린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벽돌에 관련된 얘기는 여러분 여기까지예요. 자, 저는요 이제 어디로 넘어가냐면 258페이지 창업이 유리공사입니다. 자, 여기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요, 꼭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여다지, 미다지, 미세기, 그 다음에 7번에 자재문 있죠? 7번에 자재문 있죠? 그거 네 가지 구분하는 거예요. 자, 여다지, 여러분 여기 우리 요 문이 여러분 여다지가 되는 거죠? 이게 여다지 창이 될 수도 있고 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다지는 기본적으로, 자, 저는 왜 여다지를 그릴게요. 자, 이렇게 되면 여다지가 되는 거죠. 우리 집 방문이 여다지 형태입니다. 두 번째, 자, 미다지가 있어요. 자, 미다지는 좀 특이한 형태를 갖고 있는데요, 두 짝짜리가 한 짝짜리 갈까요? 상관없어. 자, 제 문이 이렇게 있어요. 자, 근데 얘는요, 열리면 요 사이로 들어가. 그래서 이렇게 포켓이 있을 수도 있고 포켓이 없을 수도 있어요. 아셨죠? 대표적으로 포켓이 있는 건 여러분 지하철 문 또는 이벤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아는 사람들한테 추천을 다 해줬어요. 근데 친구들이 결제할 때마다 10만 원씩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 지금까지 받은 게 200만 원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또는요, 승강기 이런 형태가 미다지 형태입니다. 아셨죠? 자, 미다지 특징은요, 열면 개구부 전체가 열리죠. 개구부 전체가 열리니까
자, 빠는 안에 있는 사람, 밖에 있는 사람이 빨리빨리 자, 탑승이나 좀 내릴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미세기입니다. 미석기가 아니라 미세기가 표준어입니다. 아셨죠? 자, 미세기요. 그러면 미다지와 미세기 차이점이 뭐냐? 보실래요? 미다지는 열면 개구부 전체가 열리지만요, 미세기는 벽 속으로 못 들어가. 그래서 개구부 반밖에 안 열리는 거죠. 그래서 얘도 창으로도 만들지만 문으로도 써요. 거실에, 여러분, 거실에서 발코니로 나가는 그 큰 유리문이 다 미세기 형태죠. 그 다음에 저 창문이 전부 다 미세기죠. 열어보니까 여러분 어때요? 전부 다 열려요? 반밖에 안 열리잖아요. 그래서 주로 얘는요, 자, 만약에 문으로 만든다면 출입이 빈번하지 않는 곳에 써야 돼. 주 용도는요, 채광과 환기의 목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오르내리기 창. 여러분 저거 미세기 저거 있죠? 미세기. 미세기를 세우면 뭐가 돼요? 오르내리기 창이 돼요. 아셨죠? 자, 회전문 다 아실 거고. 자, 전문입니다. 또는 전문 또는 접이문이라고도 하는 거죠. 얘는 도면 표기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이걸 대부분 여러분들이 우리 식당에 가면 옆에 칸하고 우리 칸하고 막아주는 거 있죠? 그거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하던 대로 해봐요. 잡아라. 하여튼 주름만 지으면 다 잡아라. 하여튼. 여러분 그 문이 전문 접이문이 아니에요. 그 문의 정식 명칭은 아코디언도예요. 아코디언. 여러분 아코디언 제일 잘하는 게 북한 애들이죠? 아코디언이 뭔지 모르구나 또. 아 진짜. 옆에서 막 이렇게 주름져 있는 거 왔다 갔다 갔다 갖고 이렇게 이렇게 피아노치도 금반 치는 거. 그게 아코디언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식당에서 옆 칸과 우리 칸을 이렇게 막아주는 건 뭐라고요? 잡아라. 없다고 없다니까 또 잡아라라고 그래요. 잡아라 시험 문제. 잡아라 나올까? 일본 말이야 그거. 잡아라 안 나옵니다. 아셨죠? 뭐라고요? 아코디언도. 그러면요, 이 전문 접이문은 어디서 보느냐면 여러분 왜? 카페라든지 뭐 식당에 여름철에 보면요, 이게 창문이었는데 그 문을 밀면 접어져서 벽에 붙여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문짝이 좀 커야 돼. 여러분 시내버스 앞문 접어지죠. 그게 전문이야. 이 분위기 어쩔 거냐고 그냥. 아 진짜. 뭔 얘기를 하면 그냥 큰일 났다 그냥. 자, 일곱 번째 자재문입니다. 자재문 또 처음 들어보죠? 자, 이거 쌍 자재문 있고 외 자재문 있는데 저는 두 짝짜리 그려볼게요. 이러면 자재문이에요. 자, 이 문은 제가 들어갈 때 밀고 들어갈 수도 있고 차와 당기면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여닫이는 아니죠. 한쪽 면만 열리죠. 그렇지만 얘는요, 내 마음대로야. 자, 그러면 자재란 말을 여러분 어려운 것 같은데 혹시 이런 표현 들어봤어요? 이건 또 들어봤는데 이건 또 못 들어봤어. 응? 이게 뭔 뜻이에요? 자유자재가 마음대로잖아. 밀든 잡아당기든 마음대로 하라고 하셨죠? 이게 자유자재예요. 그래서 자재문이라는 표현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도둑문 중요하지도 않아요. 아셨죠? 그 다음에 비늘 삶은 그게 크게 의미도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나중에 자, 또 별도로 좀 말, 제가 말씀을 또 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261페이지 넘어갑니다. 목재창호의 특징 나와있죠? 자, 목재문도 크게 중요한 것도 없어요. 하나는 플러시문 있고 양판문이 있네요. 자, 여러분 양쪽에 합판을 붙인 문 무슨 문? 제가 알려주지도 않는데 어떻게 알았어요?
이러니까 맨날 틀리죠. 여러분 양쪽에 합판을 붙이는 문요. 플러시 문이에요. 아셨죠? 양판이 뭔지도 모르고. 양판은요. 넓은 판이란 뜻이에요. 넓은 판이라고요. 그러면 우리 집은 여러분 양쪽에 합판을 붙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방문? 어쩐지 몰라. 여러분 방문에 양쪽에 합판을 붙였잖아요. 안과 박을. 그런 문을 뭐라고 한다고요? 플러시 문. 자, 한번 거기 볼까요? 1번 플러시 문은 건물 내부 문으로 많이 사용되며 고급 문을 만들 경우에는 일반 합판 대신에 티크판이나 미장 합판, 자, 어떤 장식이 된 합판을 쓴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그래서 네 번째, 울금이, 울금이 뭐냐면 뼈대예요. 뼈대에 양면에 합판을 붙여서 만든다고 나오죠. 그래서 양쪽 면에 합판을 붙이면 무슨 문이라고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내일 물어보면 또 양파문이라고 할 거란 말이야. 이게 또 여러분 두 번째 양판문 한번 볼까요? 동그라미 세 번째 넓은 판을 가로 열고 뭐라고 나왔어요? 양판문. 여러분 지금 양판문은 뭐냐면 저 밑에가 여러분 지금 양판문이에요. 네모진 가운데 있는 부분이 있죠. 유리 대신에 넓은 판을 갖다 합판을 갖다 끼워요. 아셨죠? 그러면 그게 무슨 문이 된다고요? 양판문. 그러면 돼요. 자, 나중에 마중 때, 여밈 때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합니다. 아셨죠? 자, 여기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이제 금속창호입니다. 여기서 철제창호는 시험 문제 안 나와요. 나오면 알루미늄 사시죠? 알루미늄 창호입니다. 자, 알루미늄 좀 보고 가야 돼요. 알루미늄. 첫 번째, 자, 특징들이에요. 특징들. 얘는 여러분 녹이 쓸지 않죠. 자, 이 얘기는 그만큼 내구성, 수명이 크다, 길다라는 얘기죠. 자, 두 번째. 자, 비중이 굉장히 가볍습니다. 비중이 철의 3분의 1 정도입니다. 자, 이 얘기는 그만큼 가벼워요. 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제작이 굉장히 쉽죠? 용이합니다. 자, 제작이 쉽다 보니까 자, 기밀성. 자, 그 다음에, 뭐, 내부, 내수성. 자, 이런 게 상당히 우수한 특징을 갖고 있죠. 자, 그렇지만, 가볍다 보니까 어떤 충격과 열에 약한 특징을 갖고 있죠. 세 번째, 얘는 알칼리에 약합니다. 그래, 그래서 여러분 알칼리에 약해서 자 알칼리에 직접 접촉을 금지하는 거죠. 그러면 사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방식, 피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기본적으로 여러분 지금 우리 여기에 봐도 알루미늄 사시가 들어있죠? 근데 여러분 지금 보니까 콘크리트랑 이런 데 직접 맞닿았단 말이에요.
그래도 되는 거 이유가 뭐예요? 방식폭이 돼 있는 거죠. 자, 방식폭이 대표적인 거 뭐예요? 저 페인트 칠해놨잖아요. 네 번째. 문제는 또 하나의 문제가 생겨요. 얘는 이혼나 경향착오한 부식이 생깁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다른 재료를 여러분 직접 접촉시키잖아요. 그러면 부식이 생겨요. 그래서 얘는 이질 재료와 일질 재료 또는 이질 금속과 금속입니다. 직접 접촉 불가능합니다. 자, 만약에 사용하려면 방식, 자, 피보구 사용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얘는요, 자, 알루미늄하고 여러분 철하고 있을 때 누가 먼저 부식이 되냐면 이 알루미늄이 먼저 부식합니다. 먼저 부식돼요. 그래서 알루미늄에 문에다가 철로 된 손잡이 여러분 갖다 붙이면 안 돼. 그 다음에 알루미늄에 또 혹시 경첩 같은 거 붙일 때도 기본적으로 철로 된 거 쓰면 안 돼요. 자, 다섯 번째. 또 염분에 약합니다. 그래서 염분에 약해서, 자, 해안가에서는 사용이 금지되죠. 그럼 보니까 해안가 샷이 다 쓰던데, 방식 피복하면 돼요. 아셨죠? 자, 이게 기본적인, 자, 알루미늄 창호의 기본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자, 알루미늄 창호에 대해서는 여러분 좀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자, 에너지 절약을 위한 창호의 재질은 여러분 천천히 보시면 돼요. 중요한 건 나중에 천천히 얘기할 겁니다. 이게 여기 와서는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좀 봐야 될 게 265페이지 보면 여러분 창호 철물이 나와요. 자,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 여다지, 미다지, 미세기 뭐 찾으면 이런 게 알아요. 여러분 창호 철물이 그냥 들어가는 거죠. 자, 해서 1번 여러분 경첩이 나오죠. 자, 경첩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주로 어디에 많이 쓰냐면 여다지 형태에 많이 쓰는 거죠. 자,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스프링 엔진입니다. 하지만 자유경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너는 어디에 쓰냐, 이게 중요한 거죠. 사용처가 중요합니다. 얘는 자제문에 써요. 아셨죠? 자, 다음에 세 번째 레버토리인지 나오네요. 여러분 레버토리란 말 뜻 자체가 공중 화장실이란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공중 화장실 갔을 때 혹시 사람이 없으면 여러분 문이 닫혀 있어요? 열려 있어요? 열려 있어요. 여러분은 얘는요 완전히 닫히는 게 아니라 항상 10 내지 15cm 정도 열려지게 만든 철물이 바로 레버토리 인지입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열려지게 만든 이유, 자, 사람이 없으면 열려져 있을까? 내가 바로 쓸 수 있는 거죠. 그 목적으로 쓰는 거죠. 자, 그래서 공중화장실, 공중 전화박스에 쓰고, 네 번째 플로어 인지입니다. 자, 플로어란 말 뜻 자체가 여러분 뭐예요? 마루, 바닥이란 뜻이죠. 자, 그래서 우리 자, 이렇게 유리물으로 만든데 요 밑에 보면요, 요 힌지 있는데 보면 스테인리스 카바가 있을 거예요. 얘는요 지금 땅속에 이렇게 콘크리트 안에 묻혀 있어요. 이게 바닥에 묻혀 있는 힌지죠. 이게 바로 플로인지입니다. 자, 그래서 플로인지는요 주로 자 무거운 중량문에 쓰는데, 얘는 어디만 쓰냐면 자재문에 사용돼요. 자재문.
자제 여다지문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뭐예요? 자제문입니다. 하나만 더 써봐 그러면 여다지까지는 쓸 수 있어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자제문입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뭐 개폐주정기등 필요 없어요. 266페이지 보면 도어 체크. 그걸 다른 말로 도어 클로저라고 하죠. 하는 역할은 열려진 문을 저절로 닫히게 하는 장치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문 저 상단에 있는 게 바로 뭐예요? 도어 체크, 도어 클로저가 되는 거죠. 저 상단에. 자, 그럼 얘는요. 어디에서 쓰냐라고 묻는 여러분 여다지에만 사용돼요. 자제문에 써요 못 써요? 여러분 자제문에는 이거 쓸 수가 없습니다. 아셨죠? 한쪽밖에 안 열려요. 자, 그 다음에 도어 홀더, 도어 스톱 나오는데 여러분 도어 홀더와 도어 스톱 여러분 절대 같이 문제 안 나옵니다. 아셨죠? 뭐만 나와요? 도어 스톱만 나와요. 아셨죠? 도어 스톱. 그럼 도어 스톱은 도대체 뭔데? 여러분 우리 욕실에 가면 안쪽에서 보면 여러분 욕실 문 상단에 이렇게 고무 같은 게 이렇게 달려있죠. 그게 옷걸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진짜 목적은요. 얘가 여러분 문이 이렇게 열렸을 때 벽에 먼저 닿는 거죠. 그럼 벽에 먼저 닿아서 뭐 하게? 만약에 이게 없으면 누가 먼저 닿냐면 문 손잡이가 먼저 닿아요. 근데 이걸 천천히 열면 되는데 애들이 장난치다가 확 열어버리면 벽에 있는 타일이 깨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열림에 제한을 두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어떤 데는 여러분 이렇게 생긴 것도 있어요. 그래서 바닥에다 이렇게 고정하고 여기 고무가 달려있어요. 주로 복도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만들어 놓죠. 그래서 문이 너무나 세게 열려서 이 벽이나 또 문 손잡이가 훼손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쓰는 게 이게 바로 도어 스톱이에요. 도어 홀더는 공부 안 합니다. 아셨죠? 그러면 뭐도 도어 스톱이냐? 우리 그 흔히 해서 우리 집에서 현관문 고정시키는 말발굽 있죠? 그것도 여러분 도어 스톱으로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68페이지 보시면 거기서 여러분 세 번째 꼬지새 나오죠. 꼬지새 밑에 여러분 잠깐 볼까요? 저 꼬지새 사진에 여러분 있잖아요. 꼬지새 저건 위아래로 한다고 해서 오르내리기 꼬지새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저 꼬지새는 문 중에서도 어떤 문의 형태에서 주로 많이 쓸까요? 여다지. 이게 여러분 지금 어디에도 많이 있어요. 장롱 문 같은 데도 많죠. 그러니까 대부분 여다지에 많이 씁니다. 아셨죠? 제가 하는 얘기 여러분 잘 적어놓으세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라이트레치입니다. 여러분 라이트레치가 뭔지 아세요? 집에 있는 보조키다. 자, 그러면 라이트레치는 뭐 어떻게 있는지 볼게요. 함, 박스로 되어 있다는 게 함이에요. 아셨죠? 함 자물쇠로 하며 밖에서는 열쇠로 안에서는 손잡이로 돌려서 실린더 조작하는 실린더 장치. 밖에는 여러분 손잡이 없죠? 열쇠 구멍만 있어. 그래서 라이트레치는 여러분 뭐라고요? 우리가 흔히 해서 보조키. 요즘은 여러분 다 번호로 해서 하는 저 열쇠지만 옛날에는 열쇠 가지고 다녔잖아요. 별도로. 그게 보조키잖아요. 아셨죠? 맨날 잃어버려가지고 있네 없네 그러고 막 그랬잖아. 자, 그러면 라이트레치는 주로 어느 문에 설치할까요? 여다지 형태에서. 자, 여섯 번째 나오는 게 크리센트 또는 크레센트라고 하는 거죠. 자, 얘는요 딱 두 군데 썼습니다. 자, 미세기와 오르내리기 창에서만 써요. 아셨죠? 여러분 크레센트 뭔지 아시죠? 자물쇠는 자물쇠, 잠금장치인데 얘는 딱 두 군데입니다. 그래서 자, 그 정도만 확인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오늘은 여러분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하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나머지 한 번 더 하면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 이거 상권이 끝납니다. 그러면 이제 학원 또 이렇게 또 진행해서 나갈 거예요. 자, 그래서 또 그렇게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